네, 수고하셨습니다. 이제 자 이게 지금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이 수업이 전형적인 하브루타식 수업이에요. 미국 수업들, 미국의 수업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로 보고 자, 각자 생각 쓰세요. 그 다음에 둘이서 토론해서 숫자를 줄이세요. 5분. 4시서 해가지고 또 숫자 줄이세요. 또 5분. 그럼 선생님은 왔다, 왔다. 어, 잘하네. 얘들아, 어, 얘들은 이렇게 생각했네. 괜찮지? 어, 그래. 어, 그럴 때 이제, 이럴 때 모든 학습 하실 때, 모든 학습마다 딴전한다 하지 마시고, 철저하게 그 찌질한 행동 하는 애들은 꼭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의도적으로 못 본 척 하셔야 돼요. 그리고 계속 이거 작년에 타이포그래피 하면 안 하는 애들 있잖아. 그럼 걔, 넌 왜 안 해? 그러지 마. 난 너하고 싸울 시간 없어. 잘하는 애들 칭찬해 주는 거. 그렇지. 아, 정말. 그리고 일부러 애들 안 보고. 어, 그렇지. 어, 그랬어요. 이렇게 해서 도미노. 도미노, 역시 도미노.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이 그래서 어, 쟤네들 왜 칭찬 받고 그러지? 어, 건빵, 얘네들 왜 건빵 먹고 그러지? 본인들 스스로가 외로움을 느끼게. 이렇게 하시는 것이 포인트예요. 하여간 어떤 학습 활동이든지 잘하는 애들은 자꾸 포커스를 주셔야 돼요.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 책의 핵심입니다.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 책에서 뭐라 그랬냐. 애들이 사고칠 때 그 사고치는 고래들을 출연을 안 시키는 거야. 아. 그런.